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탠리, 굉장히 이분 유명하세요. 저도 이분의 설교를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책도 아주 많이 쓰신 특별한 분이세요. 이분이 한 번은 고백을 하십니다. 한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잠에 빠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상한 것은 뭐 밤새워가지고 공부를 하건 굉장히 몸이 피곤하지만 또 설교를 하건 늘 말짱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이 못 되어 잠에 깊이 깊이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1년을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마귀가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죠. 기도하기보다는 설교해라. 기도하기보다는 공부해라. 설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 설교가 정점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설교해라. 기도하기보다는 공부해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잠에 빠져들게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차단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실 때마다 물론 뭐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몇 번 그러는 것은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만 하면 이렇게 스르르르 잠에 빠져드는 뭔가 그냥 막 밑에서 이렇게 쭉 내 영혼을 끌어내리는 것 같이 잠에 빠져드는 이 요나의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영적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그러할까?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 너무나 큰 중압감과 너무나 큰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다.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것은 비단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형벌,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크나큰 아픔이요 고통이요 순환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더한 괴로움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기계공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손, 여기에 먼지 좀 묻는다고 해가지고 감각이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눈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눈은 눈물로 이렇게 씻김을 받고 깨끗한 상태, 우리 몸에 어느 곳보다도 깨끗한 상태인데 여기에 작은 티끌 하나만 탁 들어와 보십시오. 막 그냥 막 아리고 쓰리고 이거 빼내지 않으면 막 눈물이 막 흘러 넘쳐나고 이 감각하는 차이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손과 그 때묻은 손과 우리의 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티가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면서 죄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예수님의 감각은 이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짐을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억만가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 무게감, 고통스러운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교제하며 누리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것이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오염된 인류의 죄악들을 다 담당하셔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 바라보시는 거지요.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상치론의 예수님의 비극적인 울부짖음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제 짊어져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너무나 비통한 거지요. 이처럼 십자가는 삼중고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막 그냥 그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쥐어짜는 것과 같은 극단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기에 모세혈관이 막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되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수십 차례를 2년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너무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슬픔과 극단의 괴로움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예수님이 끌어안고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이 순간,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회복을 경험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이 자고 있는 제자들 막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 적용하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그의 전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시련과 시험거리인데 깨어있어 지금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어떠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위치를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민과 괴로움과 답답한 마음을 이 기도 가운데에 지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로서 회복을 이렇게 경험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괴로워요. 그러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하면. 물론 기도한다고 단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모든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시험거리들이 한꺼번에 싹 뭐 마술사의 탁 그런 것처럼 사라지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막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을 계속. 39절이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분명한 이 마음의 회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복이.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살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의 기간이 우리 인생의 압축 요약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살만 한다 보면 또다시 단계가 확 뛰고, 조금 또 풀어질랑 하면 또다시 이게 또 확 강화가 되고, 우리 인생 살만 하면 또다시 문제가 터지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반복이 계속되는 인생, 이 압축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태산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한숨밖에 못 쉴 때, 할 수 있는 게 한숨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듯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위로가 우리의 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우리의 허덕거리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한 남자가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수면제가 다량 툭 터져 있습니다. 사업 부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감당을 못해요. 투자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실패자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며, 이걸 뒤처리를 못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털어넣으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못하고 지금 막 이걸 떨어버린 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극단적인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마음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데 뇌리를 스치는 겁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아들아, 세상 모두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는 너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 너 괴롭고 너 고통스럽고 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 얄팍한 생각으로 나의 꾀로 인생을 살아오다 나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밤새 가지고 막 씨름하듯이 야곱의 약복강가에 기도를 그가 하는 거예요. 잊었던 기도의 언어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명이 트는 시간 그가 마음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두 손을 꽉 쥐고 결심을 하고 호텔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투자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도 직전 죽으려고 했던 상황, 얼굴을 나 못 보겠습니다 당신들. 그렇지만 내가 다시 기도 가운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 확신합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재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린 모든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내가 반드시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던 투자자가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 주자고 그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콘래드 힐튼입니다. 거대 호텔 체인의 창업자로 그는 결국 그렇게 인생의 회복과 승리를 맛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가 어머니의 말씀처럼 기도하질 않았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비명행사하면서 잊혀진 존재가 됐겠죠. 그러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더 이상 뭐 지하실 바닥으로까지 그냥 몇 층으로까지 그리 떨어져 버렸던 그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잠언 18장 14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암 전문의세요. 이분 말씀하시기를 암을 극복한 사람과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도전하겠다, 내가 극복하고야 말겠다, 내가 돌파해야 하겠다, 이 결심이 딱 있으면 암의 그 키모테라피, 그 항암이 얼마나 어렵고 수술이 고통스러워도 그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한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첩첩산중이고 계속 다가오지만 그것을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해답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내가 어떠한 시련, 내가 어떠한 지금 압박을 받고 어떠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회복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 여러분,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늘 하는 말 중에 뭐예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해라. 이게 여러분, 차라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기도가 싸구려가 아니라 뭐 비교 우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영혼이 지금 침몰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나 기도하면 이게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생기는 일 두 번째는 삶의 중심 이동입니다. 삶의 중심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부흥에 오셨던 지용수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옛날에도 보면 한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용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 이제 창원 지역 아닙니까? 창원 지역. 근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아주 재밌게 회자가 됐던 그런 이제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 교회는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장로님들이고 교회 현관에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 한복을 다 입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나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악수도 하고 해피 뉴 이어 뭐 이러면은 상대방도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얼마나 보기가 참 좋습니까? 근데 다 이렇게 쭉 서가지고 하시면 다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 날입니까? 새해잖아요. 근데 어느 장로님, 이 약국을 경영하시는 김 장로님이 그 한복을 또 입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아, 다들 성도님들이 그 김장로님 앞을 지나갈 때는 다들 이래가지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이 뭐 더 그러는 거죠. 당연히 이 김장로님이 이상해요.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뭐 이분들한테 실수한 게 있나? 근데 옆에 있던 장로님이 김장로님? 한복 바지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한복 바지는 우리 일반 바지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사니까 끈도 미끈미끈하니까 이게 스르륵 풀려가지고 밑으로 쓱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의를 입고 계속 지금까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당황스럽고, 아,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다 저렇게 갔던 거죠. 어떤 분이라고요? 약국을 경영하시는. 그게 사실 인텔리잖아요. 그래도 인텔리 약대를 나오시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웃자고 한 얘기이지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저도 지금까지 보면 아찔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문안 갔다가 장로님 장례 잘 준비해야죠 했더니 장로님께서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신방 갔다가 나왔는데 그 후에도 몇 년 더 사셨어요. 큰 하여튼 실수를 한 거죠. 멀쩡히 사실일 뿐인데 장례 준비하라고 했으니. 근데 이 장로님께서 너그럽게 그걸 또 다 덮어주셔가지고 또 문제가 없었지. 문제되면 문제되는 거죠. 실수 많이 하고.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많은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미스가 많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길을 많이 가고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경우가, 그 한순간만 지나면 영안이 올시다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아찔한 거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막 절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죄의 짐을 지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선 한켠에는 이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무거우니까.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35, 36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뛰쳐나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심정이 막 동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산되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멸망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을 것이고 우주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셨고 기도는 그로하여금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중심 이동, 이 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내 뜻이지만 영혼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본성이 막 펄떡펄떡 살아서 날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주 인간적이고 동물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우리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저는 이건 뭐 확실해요. 아무리 저 사람, 야, 예수님 같은 분이야. 웬걸요?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아니,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쓴뿌리가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른비 늦은비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겨우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그 은혜 걷어가시던 우리 기도하지 않아버리면 영락없이 죄의 모습, 인간의 세속적인 모습이 막 튀어나오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를 드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책을 쓰신 오스왈드 체인벌스 목사님,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다. 이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중심 이동, 이거 이루는 것이 가장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크고 심각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승리를 하면, 기도를 통하여 이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따르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뜻,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 오지 않았습니까? 몸의 50% 이상을 3도 화상을 저는요 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분 가까이 인사하느라고 가가지고 팔 봤잖아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뭐 하여튼 뭐 여러 보셨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제가 눈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만 빨리 하고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 3도 화상을 50% 이상을 온몸을 그냥 그렇게 막 다 그냥 녹아내리고 7개월, 8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그냥 손가락 프라이팬에 잘못 돼가지고 그냥 그래도 너무 아픈데 쑤시고 막 욱신욱신하는데 온몸이 막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치료받았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붕대 풀어보니까 애들이 보면 막 우는 그런 몰골이 돼 있고,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씀이 뭡니까? 교회를 갔대잖아요.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놓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오빠는 우리 동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때 내가 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한나가 자기의 개인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민족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항의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에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 좌절과 분노와 막 물 끓어오르듯이 항의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생각 내 뜻으로 꽉 차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중심 이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를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기도 안 해, 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아프리카 던지신다든지 막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완전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못 누리게 막 끊어버린다든지 확 뒤집어 놓으면 나 이거 감당 못해,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만에 하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한 것, 좋은 것, 나를 향한 최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선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미래와 평안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중심 이동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생기는 일 세 번째는 사명의 길을 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도쿄올림픽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담비 내리듯이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됐고 위안이 됐던 그러한 짧은 시간들이었죠. 여러 스포츠 영웅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남자 도마의 신재환 선수 아닙니까? 신재환 선수 최고 난이도의 1260도 공중 비틀기,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5바퀴를 막 돌면서 그냥 착지를 해가지고 최고 난이도 6.0 이걸 맞은 겁니다. 성공하면서 0.03점 차이로 이 러시아 선수를 꺾은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건 거죠. 근데 역시 이런 분들에게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척추뼈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뼈가 이렇게 몸을 잡고 쓰니까 이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는 의사가 뭐 운동선수로서는 사형 선고, 더 이상 운동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대로만 그냥 살아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울며 울며 나 그냥 원양어선 타고 그냥 몸받아 나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 사춘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방황을 하는데 그를 붙잡아준 것이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아버지가 붙잡아주고 요추 4번, 5번 있는 철심 박는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철심이 그대로 그 척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국을 다니면서 척추에 좋다는, 관절에 좋다는 그러한 한약재 같은 거 다 사가지고 직접 끓여가지고 그 아들 먹이고 스포츠 마사지 아버지가 배워가지고 밤마다 끙끙거리고 있는 그 아들 막 계속 그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에 이 신재환 선수 아들이 이 감복을 해가지고 이를 악무는 겁니다. 통증을 견디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눈물겨운 영광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1260도 회전하면서 탁 착지해가지고 금메달 목에 거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절절절절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했는데 운동을 시킨 게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지금 포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니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가 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더라는 겁니다. 운동의 길을 계속 가게 하고 오늘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목에 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개인의 영광이지만 이건 온 인류의 영원을 좌우하는 우주적인 역사, 메시아의 사명 아닙니까? 이 귀한 사명. 근데 문제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험한 길이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감정과 생각 다 회복을 받으시고 극복하시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과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제자들에게 야 나를 팔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으니 니들이 길 좀 열어, 어디로 튀어야 할지 좀 니들이 좀 생각 좀 해봐, 니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잘 살았잖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명감당의 힘, 이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으시는 거죠. 다윗 역시도 엄청난 시련 속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가 있을 때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끌어들이죠. 너 우리 편에서 싸워라, 망명 오지 않느냐.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면 그의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바 되었던 것은 이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적 행위 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콩닥콩닥거리고 있는 그 순간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항명 비슷한 항명을 하잖아요. 저 다윗을 왕이여 데리고 나가면 우리 목을 따가지고 자기의 주인 사울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할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자기 지내고 있던 동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기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싹 납치를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텅 비어 있고 여기저기 불타고 허물어지고 모든 재산 다 싹 털려버린 그 마을의 을씨년스러운 모습,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다 울더라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다 통곡하고, 우리 이제 평생 우리 자식들 우리 아내 볼 수나 있을까, 다 죽은 거 아닐까, 어디 팔려가는 것 아닐까, 노예로.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뭐 하여튼 범죄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인생 더럽게 살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이걸 어디다가 쏟아내야 이 멘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방어 기제가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돌을 들고 이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코너에 몰리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뭐 했겠습니까? 멍하니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힘 주셨겠어요?
막 매달려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다급한 중에 주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 길이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겹고, 많은 분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중간에 자진 탈락을 해버리고 궤도 수정을 해버리고 많은 변수에 치여버리고 이탈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 없는 배가 대양 속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뭐 나침반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 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종교교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합니다. 아,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나는 더 기도합니다. 왕들마저 무릎을 꿇는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를 통하여 얻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매일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에 관한 명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적이 상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 다 내어 맡기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줄을 혹여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놔버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팽팽하게 그 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주의 사람, 또 우리 왕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